암? 하면 나는 당연히 암 이퀄 죽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내가 어렸을 때는 암 걸리면 죽는 거다. 그냥 딱 듣자마자 안 믿겼어. 아빠가 암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것도 많이 말씀해 주셨었어. 이거는 이제 지금 나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같이 들으면 좋은 이야기인데, 파이프라인이라고 있어.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경로로 돈을 버느냐 이런 라인을 말하는 건데, 파이프라인을 요즘에는 많이 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특히나 요즘 이제 자유분방한 세상이 되고 있잖아. 요즘에 무조건 직장인 생활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뭔가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뒀냐면은 음원 수익, 유튜브 수익, 광고 수익, 리플 수익, 트위치 수익, 그리고 또 뭐 있지? 그리고 뭐 인스타 이런 인플루언서면 이제 인스타 뭐 포스팅비나 아니면 사진 촬영 수익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 들어올 것들이 아주 아주 많아. 아주. 그래서 사실 나는 지금 내가 한 달에 얼마 벌고 있는지 전혀 몰라. 계속 바뀌기도 하고, 돈을 월급으로만 벌면 평생 일해야 된단 말이지. 그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원? 음원은 내가 죽어도 계속 돈은 들어와.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죽어도 음원 수익이 들어온다고.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적금을 할 수도 있고. 고정 수입도 중요하지만 세세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는 데 있어서 유튜브 채널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번에 강의를 했어. 그 또래 특강이라 해서 내가 우리 학교 유튜버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줬지. 요즘 이제 뭐 마케팅도 그렇고 셀프 마케팅도 할 수 있고, 꼭 최종 목표가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을 늘려가고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여러분들의 캐릭터화를, 브랜딩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발판 삼아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하나씩 잘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뭔가 좋아하는 걸 찾기가 어려워서 제일 무난한 공부를 하는 게 있긴 해. 근데 공부는 문제는 공부를 못. 아 근데 그것도 있는데, 이게 약간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영향도 크다고 봐. 부모님 입장에서 만약에 공부를 해서 성공한다는 거에 대한 관념이 있으시면은 자식들 당연히 공부시키지. 나도 내가 만약에 공부해서 돈 잘 벌었어, 아니면 내가 공부를 못해서 돈을 못 벌었던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관념이 그거야. 공부를 잘해야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관념 박힐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당연히 내 자식들한테는 내가 이미 이렇게 살아서 이 길을 아니까 당연히 공부시키고 싶지. 그렇게 해서 공부시키는 경우도 있으면은 자식들은 이제 다른 것보다 그냥 공부를 먼저 시작하게 되고, 공부가 나랑 잘 맞는구나 해서 그냥 공부로 가서 대학교 좋은 데 가고, 대학교에서 취업 준비하고, 취업생활해서 직장생활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루트가 있잖아. 나는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소리를 진짜 단 한 번도 안 했어. 한 5년에 한 번 정도? 시험 언제니? 뭐 요 정도? 그렇게 물어봤었고, 심지어 나는 초등학생 때 진짜 미래가 없던 메이플 스토리 하루에 7시간씩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유? 메이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게 생겼지. 바로 아프리카 TV였어. 그때가 그때 이제 아프리카 TV 해가지고 사람들 방송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때 당시 이제 나의 워너비 삶은 김태환, 김태환 형님이 이제 카트라이더 방송하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바로 아프리카 TV에 맞들여가지고 방송을 키기 시작했지. 그때도 카메라고도 딱 여기였어. 이렇게 대각선 내 오른쪽 얼굴. 내가 오른쪽 얼굴 좋아하거든. 오른쪽 얼굴 이렇게 틀어놓고 카트라이더 하는 방송을 잠깐 한 것도 아니고 2년이나 했어. 2년. 거의 하루도 안 쉬었어. 내가 유일하게 방송 쉬었던 날이 학교 수련회 간다든지 이런 날 말고는 내가 맨날 방송 켰었거든. 아 그때 당연히 선글라스 꼈지. 왜냐면 김태환 형님께서 선글라스 끼고 방송하는 게 약간 국룰이었거든. 그래서 이런 거 끼고 카트라이더 방송하면서 막 소리 졸라 지르고 막자 졸라 하면서 막 사람들 막고. 근데 저번에 트위치 방송하고 있는데 얘기하시더라고. 옛날에 혹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시던 분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혹시 그 했는데, 막 그때 당시 내가 닉네임 세 가지가 있었어. 킵담, 카이스담, 그리고 막내영서, 이렇게 세 개로 활동했었거든. 이 킵담은 뭐냐면 킵담도 이제 결국 메이플에서 시작된 건데, 메이플에 킵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메이플에서 친해진 형이야. 그래서 막 그 형이랑 전화도 하고 그럴 정도로 내가 그 형을 되게 좋아했었어. 그 형 따라하겠다고 내가 킵담이라는 닉네임을 지었는데 킵담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담이형 이랬어 나보고. 학교에서도 나보고 담이라고 부르는 애 있었어. 지금 나 영둥이라고 불리듯이 학교에서 담이야 이러면서 나 킵담이라고 부르던 친구들이 있었거든. 누가 방금 수익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이제 수익은 이제 별풍선으로 많이 받지는 못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난 많이 벌었다 생각했지. 100개씩 몇십개씩 받고 쌓이다 보니까 1년 반 정도 이제 카트라이더 방송 열심히 했는데 한 120만원인가 모였어. 그래서 그때 이제 별풍선 120만원을 수익 환전해서 당연히 다 내 통장으로 했고, 거기에 이제 한 120만원이고,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세뱃돈을 다 엄마 드렸는데 엄마가 다 내 통장에다가 적금을 해주셨었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다가 내 세뱃돈 적금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120만원 쌓인 거 해갖고 한 200만원 좀 넘게 한 모여있었거든. 근데 이제 한 200만원 정도 좀 넘게 모여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1 중2 방송하고 중3 때 내가 또 공부를 시작했거든. 그래서 중3 때 공부 시작하면서 방송 접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가가지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픈겨. 근데 진짜 약간 무슨 청천벽력처럼 여러분들
아침밥 먹고 있었어.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오줌에서 피 나온다. 근데 그냥 아빠는 그냥 대충 말했어. 그냥 어 야 너 오줌에서 피가 나오네 자기야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말했던 거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라 그랬는데 엄마가 거기서 그냥 아버지 등짝을 한 100대 때리면서 지금 당장 병원 가라, 회사에 말하고 너 당장 병원 가라 해가지고 아빠 등짝에 피멍 들면서 이제 그냥 병원 갔지. 병원 가가지고 검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장암 초기였던 거야. 콩팥암 초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갈색만 나와도 혈뇨는 무조건 병원 가라 하더라. 그래서 바로 신장암 초기 진단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안 믿겼지. 나는 이제 어렸었으니까 고1이니까 암? 하면 나는 당연히 암 이퀄 죽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내가 어렸을 때는 암 걸리면 죽는 거다. 그냥 딱 듣자마자 안 믿겼어. 아빠가 암이라고? 그래서 난 그것부터 바로 물어봤지. 그러면은 아빠 치료가 되나? 바로 그것부터. 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돌아오는 답변이 아빠가 이제 진짜 원래는 콩팥암 초기에 혈뇨 나올 확률이 진짜 적대. 근데 우리 아빠는 혈뇨가 얼만큼 혈뇨냐면 진짜 무슨 피 덩어리가 나왔었어. 바로 입원했지. 바로 이제 내가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그때 이제 수술비 수술비가 필요하잖아. 근데 다행히 아빠가 보험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비를 어떤 식으로 청구하냐면은 일단 수술비를 우리 돈으로 내고 그 다음 보험료에서 청구하면은 보험료가 들어오는 방식이어서 낸 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수술비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여윳돈이 생각보다 없었던 겨. 우리가 가족이 그렇게 쉽게 살았진 않았기 때문에 목돈이 많이 없던 겨. 근데 그 영둥이 막내 형서가 120만원 모아놓은 스노우볼과 어렸을 때 그 세뱃돈 모아둔 그 200 얼마로 아빠한테 드렸지. 이제 내가 그 스노우볼로 아버지 드렸지. 그리고 이제 엄마가 말했어. 영수야 너 잠깐 우리가 쓰고 다시 돌려줄 수 있다. 보험료 들어오면 다시 들어오니까 그때 다시 줄게 이랬는데 내가 그냥 아 됐다고 그냥 엄마 그 들어오는 돈 쓰고 그냥 이거 수술비에 보태라 해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처음으로 모았던 200만원 바로 그냥 부모님 드렸었지. 그래서 아프리카 TV 얘기하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버렸네. 아무튼 그랬던 썰이 있다. 나 원래 아빠 얘기하면 우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 참았어. 아무튼 이거 얘기하는데 이제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빠가 지금 괜찮아졌으니까. 아빠가 지금 괜찮아져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여러 썰들이 겹치거든. 이제 고1 때 아빠가 이제 암 판정 받았는데 내가 고1 때 배우의 꿈을 갖게 됐어. 근데 그거에 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것도 있어. 어린 나이에 돈 잘 벌어서 뭔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 그래서 고1 때 이제 배우를 꿈을 갖게 된 것도 어느 정도 그게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서울로 억지로 왔지. 집에 돈도 없는 와중에 내가 혼자 돈 벌어서 뭐 서울 살겠다 아니면 뭐 할머니 집에 얹혀 살겠다 해서 서울 올라오겠다. 그래서 이제 고2 때 이제 서울 왔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랑 나랑 둘이 한번 살았었어. 1년 동안 그때 이제 아빠 항상 한창 치료받을 때 그때만 아빠랑 엄청 샀어.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그랬었거든.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누구 노래 정주행하고 온다 그랬는데 노래 정주행하면은 어느 정도 내 스토리 어느 정도 끼워 맞춰질 끼우. 지금 천천히가 해석 듣는 것 같아. 천천히가 만들면서 많이 울었지. 예, 예. 그렇게 말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나 나 때문에 우리 집 다 같이 서울 왔지만 오히려 좋대 엄마 내게 다독였지만 아직 아플 게 많아.